오늘 말씀은 변화라는 말씀입니다. 변화를 받아서 탁월한 삶을 살자. 여러분 변화 되셨습니까? 제가 변화가 좀 잘못돼서 이렇게 지금 장애자가 됐습니다. 장애자가 됐지만 다시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막대가 되어서 지금 베트남 땅에 3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잠깐 보여드렸지만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벌써 비라캄이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는 그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들이 다시 저 신학교 보셨죠? 저들이 다시 목사가 되어서 비라캄의 지역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변화라는 거, 여러분 오늘 변화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변화가 있기 전에 오늘 1부 2회에서 우리 최한 목사님께서 기도라는 말씀을 주셨죠. 제가 그 최한 목사님의 기도로 식물인간으로 있을 때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 들을 때는 우리가 180도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참 크리스찬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가 공산국가입니다. 하나의 나라도 벅찬데 네 개 나라를 제가 이렇게 복음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아침에 호치민에서 식사를 하고 점심은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저녁은 미얀마 빈탄에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다닐 수 있다는 거. 이것은 바로 변화가 된 내 모습입니다. 제 자신이 과거에 코마 상태 전에는 아주 정상했죠. 또 아이스하키 선수도 하고. 그런데 코마 상태에서 10개월 있다 일어나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35년 동안 사그라면서 계속 핍박을 받죠. 그건 공산국가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전에 와서 간증도 많이 했고. 저는 식물인간으로 10개월 있은 뒤에 감옥을 베트남에서 6번, 1년이면 수갑을 한 10번 수갑을 채게 돼요. 그것이 수갑을 채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저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에 대해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변화라는 이 단어가 저를 통해서 비라카미 지역에 저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들도 변화가 되지 않고는,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이라 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 잘 아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잘 아시죠?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이게 헬라어로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취할 때,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취할 때 아멘 아멘 하시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돼요. 제가 지금 베트남 땅에서 이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 장애자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거북하겠지만 저는 자연스러워요. 육신이 이렇게 거꾸로 변화가 됐지만 내 안의 심령은 성령으로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여러분이 그 뜻을 이해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보시기 전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이 세대, 이 세대가 어떤 성경은 풍조라고도 나와요. 풍조, 예, 풍조. 풍조는 원어로 포이네, 포이네고 그 다음에 변화는 메테스케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우리 한국말, 베트남말 각 나라마다 다르죠. 제가 사역하고 있는 네 개 나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말이 다 달라요. 우리 한국말도 다르죠. 이것을 먼저 아셔야 이 성경이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가 됐죠. 사도 바울이 항상 서신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선교사가 되어서 베트남 땅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베트남 말을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 캄보디아 말, 라오스 말, 미얀마 말. 그런데 안타깝게도 캄보디아 말은 제가 못합니다. 또 안 합니다. 왜냐? 그게 뱀을 놓고 만들었어요.
캄보디아 말을 잘 보시면은 이 들어가면은 뱀 모양으로 다 되어 있어요. 누가 만드느냐? 펜이라는 여사가. 그러면 우리 한국말은 누가 만드느냐?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도.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만든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죠. 이 성경. 근데 이게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라를 좀 쓰겠습니다. 언어. 그래서 여기서 변화라고 하는 메테스케마인데 우리 한국말은 변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변화 한국말은 세종대왕께서 만들었죠. 우리 한국말은.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해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 내일은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 그러죠. 그 다음에 화요일. 이것이 잘못되어 있죠. 말이 시가 되니까. 저는 그 말을 안 쓰죠. 내일은 둘째 날입니다. 성경 창세기 했죠. 그 다음에는 셋째 날, 넷째 날.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배트란 말은 누가 만드느냐? 알렉산더는 선교사가 17세기에 만들었습니다. 그부터 제가 제일 먼저 연구했어요. 그러면 베트남 말은 내일은 무슨 날? 두째 날. Too high. 여기 베트남 사람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셋째 날, too bad. Too do, too south, too bad. 이렇게 나가요.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그 베트남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불구자가 저렇게 번성 되는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저 나라에, 저 교회가 없던 나라가 359개. 작년 말 현재로 병원이 16개. 그거 제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씨가 돼서 말이 그를 움직였고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캄보디아 말은 펜이라는 여사가 뱀을 놓고 만들었어요. 역사를 보시면. 그러면 미얀마 말은 중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건 만든 사람이 누군가를 알면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새벽에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그날 하루 사용해요. 영의 양식으로 먹는다, 취한다 이렇게 하지.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놓고 설교하잖아요. 4급 장애자다, 강직성 척추, 연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움직이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양식은 저는 하루에 두 번 정도 먹어요. 아침은 아예 안 먹고. 왜? 베트남에 가니까 한 끼도 못 먹고 살았어요. 언제? 89년도, 90년도. 그렇게 열악했던 나라가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교회가 없던 곳에, 또 예수를 모르고 예수 믿으면 삼성 사건, 금성 사건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거꾸로 지도자가 돼가지고 지금 비락함의 지역을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신학대학교. 저 신학대학교가 세워진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다시 하나님 말씀이 세운 겁니다. 저는 이렇게 불구자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서두에 말씀을 인식하시고 이 메스드케마가 뭔지를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세대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을 바로 우리가 취하게 되면 내 자신이 변화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크리스찬입니다. 변화가 되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시번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면 백날 신앙생활 해도 그분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라, 이런 무서운 일이 있을 겁니다. 왜 그걸 자신 있게 그냥 저 식물인간 10개월 있었어요.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 하나는 실명했지만 이 눈 하나가 저는 투시를 봐요. 고난이 곧 강함이라 하죠. 약함이 곧 강함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나이에도 네 개 나를 돌아다니지만 바로 지난 8월 달에는 LA에서 내가 3주간 부흥회하고 바로 베트남으로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다시 뉴욕으로 와서 또 여기 왔잖아요. 또 18일은 또 베트남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지금 우리 교회가 세 개가 나란히 헌장 예배를 드려야 돼요. 22일부터. 그래서 제가 급히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치지 않고. 그렇게 비행기를 많이 타도 비행기에서도 바빠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스튜디오스들이 저를 또 다 알아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도 사역을 해요. 안 지나서나 무슨 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 일원이라고 우리 집에 35년 동안 가본 일이 없어요.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왜?
이와 같은 능력의 말씀이 저를 끌고 다니면서 저를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분별하도리라는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성질이나 모양이 다르게 바꿔진다는 뜻이 아니고 헬라로 메테스케마, 그건 원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얘기할 때 있죠. 원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 날 찾습니까? 그것이 변형돼서 아람으로 돼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헬라를 전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묘해요. 자, 그럼 메테스케마가 무슨 뜻이냐, 그냥 우리는 변화라는 것은 하얀 것이 깜장으로 아니면은 새 것이 헌 것으로 이렇게 변화된 데 쓰죠. 이 한국말은 세종대왕이 쳐서. 그런데 이 헬라는 성령으로부터 거듭나서 영향을 끼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 찾아보시면.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테스케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할 때 반드시 열매가,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뜻을 모르면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도 그게 증거가 되질 않을 때가 많아요, 한국말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탈말은 말 헌대로 돼요. 똑같은 선교사들이 계시지만 왜 유난히 저한테만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간 것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코마 상태 때 일부 참석하신 분들 알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직접 증거를 하시더라고. 제가 우리 최한 목사님 안수를 받았어요, 코마 상태 때.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그 은혜가, 은사가 또 저한테 와서 제가 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공산주의 국가, 선교 제한적이고 왜 감을 그렇게 많이 갔느냐, 종교법 35조와 51조를 위반했죠. 왜 위반해야 되느냐, 그거 위반하지 않고는 영혼군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것들 지키러 온 선교사들이 많아요. 그걸 지키러 가는 게 아니죠. 그걸 바꿔놓아야 되죠. 공산주의, 공산주의, 종교법 35조,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 51조, 복음을 전하거나 종교시설이나 방문할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다. 저는 그걸 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안 해요.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그럼 지키려면 오지 말죠. 그래서 제가 안티가 많은 거예요. 이런 말들을 들어가니까 저를 많이 안티하죠. 그런데 도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땅에 가려면 그 나라 법을 또 그 나라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법을 보니까 그게 잘못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그걸 제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변화의 메테스케마의 도구가 된 것이죠. 제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부서에 연골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움직여요. 뼈 마디마디마다 연골이 없어요. 키가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이거 고개도 구부러졌고. 저는 제 자신을 다 자랑하는 거예요. 간직. 제가 옛날에 강할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어요. 세상에 잘 나갔죠. 그러나 그렇게 잘 나갔던들 제가 코마 상태 가보니까 지옥 앞이더라고요. 그리고 주여지 한다면 천국에 가는 말 이게 쓰여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살리셔가지고 이 장애자지만 배탐을 종횡무진 돌아다니는데 걸리는 게 없어요. 걸리는 게. 자, 그러면 그 대가를 치르는 건데 이 분배라는 것은 그냥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가를 치를 때 능력이 따라와요.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그러죠. 두나미스. 메테스케마가 되면 두나미스가 옵니다. 쉽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두나미스예요. 권세를 주셨으니.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큰 폭발이 있는 힘. 또 말씀드리지만 이 한국말이 이게 약해요. 한문 글씨 같단 말이에요. 한문 같다. 내일이 월요일이죠. 달월자. 그 한문에서 만든 거죠. 세종대왕이. 그러면 그냥 내일이 달이요. 달. 그 다음에 화요일 화성, 수요일 수성. 말이 시가 돼요. 자, 성경에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창세기 1장에 그걸 베트남 말이 선교사가 만들었어요. 내일은 더 하이, 그 다음에 더 봐, 더 뜨. 그들은 그 말 자체에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쓰다 보니까 아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왜 베트남에 쓸까?
그리고 라오스 캄보디아 비엔 네 개 나라까지. 그 베트남 사람들을 키워서 라오스로 미얀마로 보내는 것.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성공과 승리의 탁월한 삶을 사시려면 최고 수준의 승리가 영생 가는 길이죠. 에이레네 영생. 요한복음 여러분 16장 32절 33절 보시면은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다 가르쳐 놓고 이제 가야 됩니다. 내가 빨리 가야 된다. 베드로가 어디를 가십니까? 못 가게 하죠. 그때 내가 빨리 가야만 너희들이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이 바로 이런 말씀을 오셔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먹는다 하세요. 예수님께 먹으라고 하셨네. 내 말을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먹어야지 듣고 눈으로 보고는 약해요. 사실 이 메뉴판에, 식당에 가면 메뉴판에 김치찌개, 된장찌개 있는데 뭘 먹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김치찌개, 그럼 김치가 와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맥테스케마, 변화를 먹으십시오. 듣지만 마시고 먹으면 그 운동력에서 그 안에서 스스로 개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김치찌개를 먹으면 영양가 한 3% 몸에? 그나 배설물 내려가죠. 이건 절대 배설물 안 나가요. 내 심령의 레마로 와서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 샘플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자인데 왜 이렇게 움직이고 수없이 다니면서 이 나이까지 하는 일을 하느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메테스케마, 변화가 된 성령. 이 메테스케마 해석하면요, 성녀로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메테스케마가 해석이 헬라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메테스케마를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고 여러분도 메테스케마가 되면은, 변화가 되면, 다시 거듭났다면 이렇게 안 살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신앙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줄 성수고 왔다 갔다 해봐야 낙타가 밟고 들어가 보이다 힘든 천국에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눈도 하나 실명했지만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고 온 사람이 나요. 보지 못하고 말씀만 보고 있는 사람이 나요.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잘 먹어야겠죠.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네? 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보시면은 탁월한 삶,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느 그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와 심령을 쪼갠다. 내 과거의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을 다 말씀으로 씻어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그 메테스케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아까 그 요한복음 16장 33절 볼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가르쳐놓고 이제 떠나시게 되죠. 떠날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라. 32절이죠. 평안. 평안이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우리는 평안이 해석이 잘 안 돼요. 한글은. 그런데 헬라어는 에이레네는 뭐냐? 영생을 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영생 티켓을 줬다는 거예요. 티켓을. 누구한테요? 열두 제자한테.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오신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을 때 잘 보실래요? 배도 놓고 그물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렇게 갔잖아요. 산속으로. 예수님 자신도. 그 3년 동안 완전하게 그들에게 영생 가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놓고 가자니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대로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또 환난을 당한다. 환난은 헬라어로 드립시스예요. 우리 한국말은 환난, 그러면 어려움이죠. 그냥 어려움, 고난, 환난. 그런데 드립시스는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놓은 것입니다. 합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고난이죠. 그런데 셋째 줄에서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부터 담대를 해석해 주게. 담대, 한국말은 쓸개담자에다 큰대자를 써요. 쓸개담자, 한문에서 온 거기 때문에 쓸개가 크다, 간이 크다. 저는 간 큰놈 봐. 용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용기 아닙니다. 담대는 지혜의 말씀으로 들어가 승리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라. 언제요?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먼저 환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담대. 그 한국말 안 맞죠? 담대. 담대가 뭐냐? 달레오입니다. 달레오. 헬라로. 그런데 이 해석이 잘못됐어요. 왜? 조금 전에 말씀은 한문을 가지고 한국말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만든 베트남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과 습관과 성품을 베테스케마가 바꿔진다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요. 그러니까 오직 35년 동안을 우리 집을 또 못 찾아가 지금 논현동에 있는데 언제 갔는지 30여 년 갔어요. 지금 갈라면 찾아갈 수도 없어요. 왜? 베트남에 하루에 수천 명씩 지옥 가는 걸 보고 제가 두 눈 있을 때 보지 못했고 한눈 실명하고서 선교사가 되어서 그 땅에 가니까 세상에 저들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 뜨거운 마음이 바로 메테스케마예요. 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메테스케마는 여러분의 삶에 전진으로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삶에 메테스케마가 이른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에 살 때는 세상에 만들어진 교과서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봐서 합격했어요.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됐어요. 법을 공부해서 판사 검사가 됐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들 지금 우리 정치나 이런 뉴스를 한번 보세요. 그게 성공하고 있는 일인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학력이 없고 초라하더라도 이 메테스케마가 돼서 자기 인생의 변화가 된다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성령이 끌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번영과 승리는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내용과 질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고방식을 메스터케마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스스로 복종시켜서 자신의 마음을 메스터케마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을 사고방식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뭐 베트남에서 35년간 일어난 일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만 제가 얘기했지만 병원이 16개가 있어요. 초등학교 2개, 유치원 하나, 그다음 중학교 2개, 고아원. 그리고 종합대학교 세우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일들이 제가 정상적인 건강했을 때 해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육신이 망가졌지만 이 메스테케마가 된 이 영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성령과 물로 변화가 됐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중요합니다. 자, 제가 많은 간증이 있지만 베트남에 63개 성이 있어요. 그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간증하고 63개 성 중에서 빈룽성이라고 있습니다. 메콩강 쪽에. 거기도 병원을 내가 많이 세웠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던 중에 저를 잡으러 다녀요. 제가 감옥을 많이 갔잖아요. 종교법 35조 51조를 위반하기 때문에 제가 블랙리스트에 있어요. 그 제일 먼저 간 선교사입니다. 89년대 베트남에 처음 수교도 안 됐을 때 거기에 인민위원장이 있는데 저를 잡으러 다녀요. 옛날부터 각 성마다. 그때 세문안교에서 의사들이 한 30명 왔었는데 저한테 선교팀이 많이 오죠. 의사들도 많이 오고 병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방에서 의료사학을 하고 그 다음에 숙소에 가서 자는데 꼭 저는 아침 저녁 예배라고 안 해요. 양식을 취한다 그래요. 저 혼자라도 이 말씀을 먼저 눈 뜨면 먼저 말씀을 취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거예요. 자기 전에도 그렇고. 자, 그러면은 이게 생명, 영의 양식이 생명이야. 이게 말씀이. 그런데 다들 예배 드리고 의사 선생님들 다 방으로 갔는데 제가 하는 일은 뭐냐, 그 뒤에 빨래부터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제가 워싱턴에서도 아침에 빨래를 빨아요. 빨래부터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벌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신지 말고 전대도 매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지팡이도 지 말라. 선교사로 가려면 배도 넣고 그물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이게 복음서에 나와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끌려갔어요. 저는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끌려가 사는 거지. 저도 가정이 있고 어떻게 또 지팡이는 안 짓고 갔지만 어떻게 신발을 벗고 가요. 옷 두 벌 가지고 갔어요. 빨리 입으려고. 우리 여친 목사님 계실 거예요. 내가 옷이 없으니까 우리 저 목사님이
제가 거기서 파송받았거든요. 옷을 맞춰 입고 와요. 색을 벗어놓고 하고 그랬어요. 제가 옷이 없어. 그런데 그때도 의사들이 다 방에 갔을 때 이제 빨리 해야 되잖아요. 네 개잖아요. 안에 두 개, 위에 두 개. 그걸 빨아서 걸어놓을 데가 없어서 선풍기 하나 들어가 시골 여관방에 거기 의자 하나 골라가서 묶어놨어요. 네 개를. 그런 거 스위치 놔봐요. 얼마나 좋은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면 제 침대에 누워 있으면 찬양이 나와요. 그걸 저는 베테스 케마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부르면 눈물이 나면서 내가 뜨거워져요. 여기서는 이게 돌아 제 바지 남방 돌아가고 있어요. 그지가 행복한 줄 이제 알았어요. 제가 그걸 찬양하면서 누워 있을 때 기쁜 눈물이 나요. 걸리는 것도 없고 야 이대로 하늘나라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거기 있는데 갑자기 막 문을 뜯은 소리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경찰들이 저 손님이 아는 사람이나 호텔에 있는 직원이 올 때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뜯어요. 그러면 반가운 일이죠 그게. 그런데 경찰에 이건 찬양 부르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숨을 때가 있어야죠. 또 문은 열어줘야 되겠고 그때 입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트 침대는 시트를 똘똘 말아가지고 여기다 누르고 문을 보니까 그 인민위원장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통 때는 경찰을 두세 명 데리고 다니는데 그냥 혼자 온 거예요. 그 이상하다. 잡으러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들여다보겠다 한참인데 계속 두드려봐. 급한가 봐요. 할 수 없이 이렇게 수구리가 달려있죠. 이만큼만 열고 따이사 왜 찾아왔느냐 그랬더니 웅창웅창 응? 냠냠 먹고 빨리 문 좀 열어달. 아니 왜 그때 아이 열고 들어가서 혹시 잡으러 온 건 아니겠지.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들어오자마자 안 뜨만 이것 좀 해달래 이것 좀. 그게 뭐냐고 했더니 이것 좀 해달래. 그때 그 기분이요. 그 기분 메테스케 말하는 그것이 엄청 기뻐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이 나한테 더 강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제가 체험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겁이 없어지는 거고 메테스케면서.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런데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붙들고 여기 내 시트 위에는 그냥 알몸이죠. 내 여기다 시트를 쳤으니까 이걸 붙들고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울어. 애매애매 하는 거야. 애매애매 따라다니면서 본 거예요. 저를 잡으러 다닐 때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걸. 그래서 자꾸 기도해 줬더니 아미는데 이게 자꾸 잡아당기니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줄어서 안 막 잡아당기고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웃으시는 걸 봤어요. 제가 하나님이 웃으시는 걸 봤어요. 그거 가지고 살아요. 제가 그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용해 보세요.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 정확하게 화살이 빗나가 만드니까 그때 하나님이 웃으시는 모습을 잠깐 보니까 얼마나 그 이건 자꾸 빗겨지죠. 그 사람이 고침을 저 기도를 받고 나갔는데 그게 또 궁금한 거예요. 나를 핍박하던 자가 기도받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침대에 누워 있었더니 이후에서는 여전히 이게 뺑뺑 도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날 새자마자 그걸 갔어요.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몰라요? 여러분이 메테스만 있으면 낫습니다 할 텐데 낫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제가 달고 다니는 이 배지를 내 캡 놓고 다녀요. 감옥에 열흘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변화가 돼서 예수 믿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도지사예요. 인민위원장 그 빈농성에. 근데 지금 동력자가 돼서 교회 세울 때 허가 받으러 다녀요. 지금 이 교회 허가서.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게 헬라어로 람바노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거 이해해 주세요. 뜻을 깊이 얘기해 줘서 영접이란 건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또 안 받아들여도 돼요. 자기한테 달려있어요. 근데 헬라 람바노라는 것은 잡아당겨 내 것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봐요.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잡아당겨야 되는데 그냥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잡아당겨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사역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상대방 구원받지 않은 사람 보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바로 이 베테스케마예요. 이것이 안에 있어야 돼요. 쉽게 가서 요한복음 있는 것처럼 거듭난 차, 성령과 물로 거듭난 차, 그건 베테스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한 말씀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 베테스케마를 받게 되면은 능력이 와요. 자, 영접한 자 곧 그림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능력, 권능, 똑같은 말인데 한국말은 그게 헬라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뭐냐?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큰 폭발력 있는 힘. 내가 이 말을 자주 쓰게 된 것은 베타한 말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선교사가 만들었거든요. 세종대에 만든 게 나아요. 그럼 캄보디아 말은 누가 만들었냐? 펜이라는 여사가 뱀을 놓고 만들었어요. 안타깝게도 언어가 다 달라요. 이거부터 먼저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지금 베테스캠을 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만들어졌잖아요, 태초에. 그리고 이 세상도 하나님 말씀을 만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만들었고,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취하세요. 자신이 제사장인 입장에서 꼭 교회에 나와서만 그러지 말고, 육의 양식은 찾아 먹으면서 이의 양식을 안 하는 사람, 변화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베테스케마라는 그 영이 말씀을 자꾸 요구합니다. 요구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교회 나와서나 예배 드리고, 또 세상 나 세상 살고, 세상에 다니면서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으면 하이틴 득주에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말, 내가 하는 게 내 안에서 성령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사용되어진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도구 같은 건 다 망가졌지만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한 번도 감기 걸려본 일 없고, 그래도 식물인간 일은 병이랑 걸려보질 않아요. 오질 않아요, 오질 않아요. 왜? 제 안에 바뀌어진 미스테케마가 있기 때문에 두르질 못하죠. 이것을 저는 실제 체험하면서 제가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계속 취하십시오. 그럼 메스테게마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 권세죠, 두나미스.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람바누가 잡아당긴다요. 이게 억지라도 잡아당겨요. 영접하는 자 잡아당겨서 내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사람으로 생각을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세상의 뜻은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니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입니까? 아니면 교회 나왔을 때만 그냥 크리스찬이고 집사고 장로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변화가 되지 않은 분입니다.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큰일입니다. 언젠가는 그분 앞에 서실 텐데, 오늘일지 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세상은 험한 세상이고, 어제 있었던 사람이 오늘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변화가 되지 않은 삶이라면 위험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타민은 저를 여기까지 부르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했던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쉬어요. 말씀을 계속 세 번, 육의 양식 세 번 먹는데 영양식은 더해죠. 영양식을 세 번 이상을 취하게 되면 그것이 운동력이 있어요. 날씨는 컴보다 예리해서 제 안에 내 심령을 바꿔놔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바꿔놓으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이와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베테스케마를 가지고 전했습니다. 듣는 자로 하여금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심어져서 그들도 다 변화가 되어 하늘을 향해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있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리라.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대의 풍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풍조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의 모습은 안 됩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지금 모습으로 안 됩니다.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을 지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삶 속에서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과 커뮤니티에서 내 말과 행동과 내 생각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윤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건강과 또 하시는 사역 위에 주님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의 변화된 삶과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1부 2부 예배에서 기도하는 법과 축복, 그리고 3부에서 변화라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기도 속에서 변화가 되어 모두가 다 메테스케마가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중앙 장로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